2001년도에 결성이 된 팀이고요. 처음에는 팝핑을 좋아하는 댄서들끼리 모임을 갖다가 어떤 대회를 계기로 팀을 결성하게 됐습니다. 저희 첫 공연이 아마 2001년도 말쯤이었을 거예요. Dance is my life라는 이제 제가 하는 행사에 처음에 이제 게스트를 서게 됐는데, 저희가 아마 저희를 아시는 분들도 그때 저희가 부핑으로 공연을 하는 건 거의 처음 보셨어요. 처음에는 저와 영호라는 친구, 호야라는 친구가 같이 이제 상의를 해서 팀을 결성하게 됐고요. 2001년도 비트벅스가 만들어질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는 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메일이 오더라고. 팀을 만들 건데 그때 같이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와라. 그때 처음에 가서 그 모임에 가서 만났던 친구들이 비트벅스였는데 그 당시엔 10명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저 포함해서 원래 멤버는 5명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멤버들이 들어와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20주년 될 때까지 함께 하게 된 거죠. 리더인 팝제이드한테 배우다가 이제 2005년 그때 비트벅스에 이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군대를 2006년 8월에 제대했는데 이제 서울에 다시 올라와가지고 트립 패밀리라는 연습실에서 같이 비트벅스 멤버들이랑 연습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때 가을쯤에 UK B-Boy 챔피언십이라는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 대회가 끝나고 제가 성건이 형한테 형저 비트벅스 멤버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성건이 형이 잠깐 고민하더니 바로 오케이를 해갖고 그날 바로 합류하게 됐어요. 2008년도 됐을 때 성건 형이 같이 할 의향 있냐 물어봐서 저도 좋다고 속으로는 바라고 있었죠. 계속 같이 연습하면서 딱 2008년도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2008년에 팀에 합류하게 되었고요. 원래 잘 알고 지내던 이제 형들, 동생들, 친구들이라서 합류해서 전혀 이중감 없이 잘 가족처럼 지내고 같이 함께 재밌게 활동했던 것 같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공연은 아무래도 10주년 파티? 그러니까 벅스라이프라는 이름을 갖기 전에 처음으로 시도했던 우리 비트벅스 파티 할 때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고. 많은 공연이 있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첫 해외 공연, 오키나와 그루브라인 가서 같이 공연했던 그 공연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탑핑 락핑 세션이었나? 그때 저희가 약간 응원단처럼 딱 갇혀 있고 퍼포먼스를 한게 있어요. 그 공연을 너무 연습도 많이 했었고 저희가 안 해봤던 퍼포먼스를 해놓은 거여서, 그때 공연 끝나고 나서 이거 좀 많이 잘했다 하는 그런 희열이 있었습니다. 사실 안 통하는 멤버는 없고, 뭐 가장 잘 통하면 그래도 친구인 우리 포지 브라더스 레디 올라 주성이가 제이유 가장 편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 유부남이 됐을 때 기분. 아, 다들 이제 춤을 계속 추고 있는데 혼자만 이제 육아에 열중하다 보니까 좀 혼자만 못하고 있는 기분? 연습도 그렇고 대회도 그렇고 오히려 다른 직장을 가지면서 춤을 꾸준히 추고 있는 저희 팀 멤버들이 좀더 자랑스럽게 생각되고 있는 요즘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내가 20대 때뭐 이럴 때는 와, 우리가 춤을 얼마 언제까지 물론 추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언제까지 출 것이다 이런 걸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었는데, 지금은 진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아, 내가 나중에 60살이 돼서 이 친구들이랑 같이 비트벅스 이름으로 공연을 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진짜 들어요. 그게 가장 좋은 것 같고, 그게 20주년을 지금 맞았을 때또 그런 생각이 더 강하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나이가 저희가 이제 40을 다들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 책임질 일도 많고, 그리고 20살 때 처음 한창 출 때처럼 맨날 이렇게 만나서 춤을 추진 못하지만 이렇게 가끔씩 만나서 춤 얘기도 하고 춤도 추고 술도 한잔하고 그런 계속 대치하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건이가 있어서 저희가 20주년까지 갈수 있었던 것 같고, 이제 20주년이 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30주년, 40주년, 50주년은 이제 너끈히 갈것 같고요. 내가 만약에 나중에 어떤 타이틀을 달고서 공연을 할 일이 있다면은 아마 그 사람들은 비트벅스 멤버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들 제2의 가족이죠. 이제 다들 나이가 좀 있고 이제 슬슬 몸도 아프고
맞추기 힘들어진 나이가 됐는데 이제 건강 관리도 잘 하면서 아프지만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2001년도에 저희가 생겨났으니까 2001년생들이 지금 성인이 됐잖아요. 그런 것만 생각했을 때 저희 팀 참 오래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사실 되게 많은 이제 기억들도 있고 또 순식간에 좀 시간이 많이 지나간 편이어서 새삼스럽게 아 우리 팀 오래됐구나 라는 생각을 나는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좀 얼떨떨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대견하고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이런 팀의 멤버로서 지금도 비트벅스라는 이름을 자신있게 쓸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네. 항상 감사하고 또 열심히 각자 자리에서 계속 죽을 때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10몇 년, 20년 동안 봐온 가족이니까 정말 다들 사랑하고 그 다음에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춤추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벌레들 사랑하고요. 사랑할 거고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다들 사랑합니다. 여러 스케줄이 있어서 같이 촬영을 참여 못하는 멤버들이 있어요. 전주에 있는 칸, 그 다음에 슬로우맨, 뮤지컬 배우 하고 있는 상석이, 그 다음에 웨이브현, 그 다음에 호야. 그 친구들도 계속 춤을 추고 있는 멤버들이거든요. 그 친구들도 좀 기억해 주시고 저희 팀 앞으로 더 오래오랫동안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